작년 1월부터 시행해온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총 2천여 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등 우리 동네 세무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 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과 1대1로 연결해 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15년 한해 동안 20개국 95개의 동에서 143분의 제1기 마을 세무사들이 총 2,168건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여서 우리 동네 세무 해결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관련한 모든 세무 상담은 물론이고요. 지방세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처럼 지방세 과세와 관련된 불복 청구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마을 세무사들은 들어오는 문의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평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세금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로구가 세금 관련 정보에 관심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아 제가 지난해 12월 말 마을 세무사로 제가 있는 무학동 복지센터에 찾아가 강의도 하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개별 상담도 해드렸었는데 그 반응이 매우 좋아서 참 보람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 마시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작지만은 받는 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담감 없이 조금이라도 답답한 게 있으면은 마을 세무사에게 전화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을 세무사들의 활발한 활동과 시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 세무사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현재 208개 동에서 213명의 제2기 마을 세무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기 마을 세무사는 동별로 지정을 하여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2기에는 1기처럼 동뿐만 아니라 수요층을 좀더 세분화해서 상담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회를 위한 전담 마을 세무사를 지정을 하여 필요하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우선 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동네의 마을 세무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 이메일, 팩스 상담을 포함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TBS 이동진입니다.